잘 떡네. 영동 신시가지에 1층짜리 이쁜 양옥들이 들어선 거 아직 못 봤지? 영동 신시가지요? 그래, 예.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갈까도 생각했는데 아파트는 안만해도 깝깝시려서 마당이 있는 이쁜 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해. 좋으시겠어요? 그렇게 뭐 마당에 있는 2층 양국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어떻게 뭐 주택복권이라 당첨이 되셨나? 어찌 알았습니까? 하모예! 이제 이런 서민집을 살라고 얼마 안 남았어, 예. 뭐야, 기어이 우리 기준 오라버니한테 그 500년 산삼값인가 뭔가 받겠다 이거야, 저의 펠레가 지금? 어? 그나저나 이 게으른 기집애로 어쩌면 좋아. 밥도 안 먹고 학원도 안 가고. 윤희야! 야, 이 기집애야, 너! 윤희야. 너 왜 그래? 뭐 잘못 먹었어? 윤희야, 엄마야, 엄마. 엄마 알아보겠어? 어? 너 왜 그래? 어? 윤희야, 너까지 왜 이래? 엄마 네 처자 죽으려고 빨리 보고 싶어? 왜 이래? 어? 아, 내가 정말 속이 상해 죽겠어. 아, 나 진짜 미치겠어 이거. 왜? 아, 이 집에. 얘기 좀 해. 아버지랑 약수터에서 만났다면서? 어.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셔? 한번 보자고 하셨어. 왜 보자고 하셨는지 알아?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 보려고 했어. 금호가. 응.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. 알아. 오빠는 아직 학생이고 서두르려는 거 아니야. 너 아직도 나 좋아해? 어떻게 그런 말을. 군대 가기 전에 말했잖아. 이제 나 오빠. 너무 일방적이잖아.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.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적어도 내가 풀 수 있게 한 번은 기회를 줘. 금호가 부탁이야. 그래도 10년 사랑인데 적어도 예의란 게 있잖아. 그래, 네 말대로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 알아. 기회를 줄게. 네가 날 정리할 기회. 그때까진 최대한 널 배려할게. 그러니까 금호가 얼른 날 정리해라. 근데 오빠 아마 힘들 거야. 널 정리한다는 건. 힘이 필요할 거야.